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이희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년에서 동맥경화증 바로 알기라는 제목이고요. 동맥경화증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당연히 모두가 무서워하는 암이 1등이고요. 2등이 심장질환, 3등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망과 관련이 되어 있고 두 개를 합해보면 거의 그 암과 관련된 사망률의 한 70%에서 80%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나이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암과 관련된 사망률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에 심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은 남자, 여자, 성별과 상관없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그런 사망이 훨씬 더 많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왜 고령에서 많을까요? 범인은 바로 이런 심뇌혈관 질환의 주범이 동맥경화증이 때문입니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이제 동맥경화, 우리가 흔히 쉽게 동맥경화라고 말을 하지만 동맥경화의 정식 명칭은 사실 죽상동맥경화증입니다. 저 얘기는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합한 걸 말하는 거고요. 보시면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혈액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서 혈관벽 자체가 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혈관은 워낙에 고무줄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해야 되는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딱딱하게 변해서 압력을 받아도 늘어나지 않고 압력이 줄어도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더해서 심장, 그러니까 혈관의 내막층에 이런 기름기들이 침범하게 되면서 쌓이면서 혈관 안쪽으로 기름때가 자꾸 쌓여서 내경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동맥경화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혈관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혈관벽이 있고 그 혈관벽 사이로 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게 정상혈관이고요. 거기서 혈관 내막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그 지질, 기름기들이 침착하게 되면 이렇게 혈관벽 내막에 기름때가 앉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앉다 보면 기름기가 여기 혈관 내막에만 쌓이는 게 아니고 혈관 벽 사이사이에도 침투하게 되면서 딱딱해지고 또 안쪽은 좁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혈관이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는 탄성이 줄어들고 또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혈관 내경이 많이 좁아지게 되면서 결국에 혈류를 방해하고 그렇게 되면 이 혈관으로 이제 피를 공급받는 장기들에서 이런 혈류의 방해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의 모식도를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름때가 끼게 되면 혈관벽 안쪽으로도 끼게 되고 혈관벽은 딱딱해지고 이렇게 변하게 되면 피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디서 걸리적거리는 게 생기니까 요런 부분에 피가 지나가면서 툭툭툭툭 자꾸 건드리게 되는 거죠. 자꾸 건드리다 보면 요렇게 피의 압력을 제일 먼저 받는 부위, 요 부위가 약해지게 되고 요 부위가 툭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 안쪽에 고여있던 그런 기름때들이 이렇게 그 혈관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오게 되고 이렇게 새어나오게 되면 우리 몸은 또 굉장히 본능적이라서 뭔가 이물질이 피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혈소판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자들이 달라붙어서 여기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혈전들이 혈관벽을 막게 되면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혈전이 생겨서 혈류가 딱 막혀버리면 이 밑으로는 피가 못 가겠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여기서 돌아서 못 가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피가 흘러야 이쪽에 있는 장기들이 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피가 못 흐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부분은 괴사가 되면서 조직이 썩게 되는 거겠죠. 피를 못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런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동맥경화증은 왜 생길까요? 관련된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합니다. 당연히 뭐 가족력도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비만이나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도 있고 가족력,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현대인의 적이죠. 스트레스 때문에도 동맥경화는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연령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많이 쓴 관절들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듯이 혈관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쓰면 동맥경화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70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도 70살인데 내 친구는 나보다 훨씬 운동도 잘하고 등산에도 아무 문제 없다. 왜 그럴까? 그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느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똑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 데에는 원인이 되는 다른 것들을 관리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 원인이 되는 다른 것들을 그래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령의 증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맥경화의 제1의 원인입니다. 혈관이 워낙에 어릴 때는 이렇게 깨끗하다가 20살만 돼도 사실은 기름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50세 이상이 되면 이런 식으로 혈관 내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동맥경화증은 그럼 어디에 생길까? 사실 동맥경화증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게 심장 또는 머리, 그러니까 뇌혈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동맥경화는 동맥이 있는 곳이라면 전신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신질환이란 뜻입니다. 피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하는 네 군데가 심장,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콩팥, 하지 이렇게 네 군데가 대표적으로 동맥경화 때문에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거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맥경화증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냐, 뭐 피검사 하나면 진단할 수 있습니까? 또는 뭘 해야지 내가 내 동맥경화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나 생길 수 있고 그 얘기는 우리가 검사로서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병이 생긴 위치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겼으면 심장혈관에 대한 검사,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으면 뇌혈관에 대한 검사, 목혈관에 문제가 생겼으면 목혈관에 대한 검사, 하지혈관에 문제가 생겼으면 하지혈관에 대한 검사를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그런 검사의 결정은 누가 하겠어요? 의사가 하겠죠. 증상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동맥경화증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실제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비관혈적 동맥경화 협착 검사라는 게 있고요. 이거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지, 양팔과 양하지에 이렇게 그 혈압계를 감고 나서 이 가슴 위에 이렇게 센서 같은 것을 올리고 나서 대동맥과 하지혈관, 그리고 양팔과 양다리에 그 혈관에 압력을 재서 그 압력의 비율로서 저희가 내 혈관들이 얼마나 동맥경화가 진행되는지,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가고 양팔과 양하지의 혈압, 그 다음에 혈액들이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수치를 제시를 해서 내 나이대에 비해서 얼마나 내 혈관은 딱딱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제시하기를 환자분 혈관의 나이는 지금 뭐 50에서 55세 사이입니다. 또는 뭐 70에서 75세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전신적인 그런 혈관의 동맥경화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이 검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는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네 가지 그 장기의 혈관들과 관계가 깊어서 중요도 순 그리고 이제 제가 심장을 보는 의사다 보니까 심장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면 그냥 심장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고 심장이 하는 역할은 잘 아시겠지만 피를 뿜어서 각 장기에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심장도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도 피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장은 일종의 자가 발전을 합니다. 자기가 피를 내뿜어서 그걸 자기가 다시 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뿜어낸 피를 심장으로 끌어오는 혈관이 관상동맥이 되겠고요. 그런 관상동맥에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이 생기거나 또는 아예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워낙에 이렇게 심장이 있고 심장에서 대동맥이 있고 거기서 나가는 피들을 다시 끌어와서 이렇게 심장을 감싸 안으면서 심장에 공급해주는 혈관들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고 좁아지면 피가 심장이 필요로 하는 피를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흉통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걸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기름때가 터지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갑자기 막혀버릴 때 생기는 게 그 밑으로 피가 전혀 가지 못하면서 조직이 썩게 되는 다시 말해서 심장 근육이 썩게 되는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심근경색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망 원인은 2014년부터는 심장이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보셨겠지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서양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마비도 그만큼 많아지고 심근경색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심장을 보는 의사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자체는 심장마비의 가장 큰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오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의사들이 가장 먼저 감별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가고 치료를 해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생존율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분의 1은 당연히 병원에 빨리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응급실로 빨리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은 흉통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검진에 오시는 분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면 이제 저희 검진 그 프로그램을 짜주는 간호사님들이나 이제 저희 직원들이 심장 관련 프로그램들을 권장을 해주실 텐데 흉통도 이런 심장 때문에 오는 흉통을 감별하는 특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빨리 걷거나 계단이나 언덕을 올라갈 때 또는 물건을 들 때 다시 말해서 내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 앞가슴 어딘지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앞가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뻐근하게 조이는 느낌, 무거운 거로 누르는 느낌 이런 게 난다. 그러면 그게 관상동맥으로 인한 흉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근경색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흉통이다가 맞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오히려 그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출산보다도 훨씬 아프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흉통이고 당장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 환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오는 흉통은 사실 여러분들이 놓치실 리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면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때 자려고 누웠더니 명치 있는 데가 조금 따끔따끔 아픕니다. 날카롭게 아픕니다. 또는 운동할 때는 멀쩡한데 가만히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가슴이 좀 뻐근하게 아픈 것 같습니다. 왼쪽 가슴이 또 이제 심장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선 왼쪽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장 때문일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과 관련 있는 것이 심장 때문이고 특히 운동의 강도가 세질수록 당연히 심장은 심장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흉통의 강도도 세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흉통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하시고 비슷한 증상이 생기거나 또는 가족 중에 이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면 혹시 놓치고 있는 이런 관상동맥 질환은 아닐까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숨이 차거나 갑자기 숨이 차거나 또는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또는 가슴만 아픈 게 아니고 왼쪽 어깨, 왼쪽 등, 또 턱 이런 쪽으로 뻗치듯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면서 뻗친다. 그러면 특히나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기저에 당뇨가 있다면 이런 증상 없이 첫 번째 증상이 심장마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을 때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인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는 첫 번째는 약물 치료고요. 많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 좁아진 혈관을 열어주는 치료, 피가 잘 통하도록 해주는 재관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스텐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물망 같은 것을 심장 혈관에 넣어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넓혀서 혈관에 그 혈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치료가 있고요. 도저히 이거는 스텐트 같은 시술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다리 혈관이나 팔 혈관이나 아니면 가슴 앞에 있는 혈관으로 이렇게 우회로를 연결을 해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열어주든지 아니면 우회로를 만들든지 해서 뚫어주는 치료가 재관류 치료가 되겠고요. 결국 약물 치료를 하든 재관류 치료를 하든 가장 기본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 이건 시술이나 수술을 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있고 심장에서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에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늘어요. 제일 굵은 부분이 내경이 5mm가 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아기들 먹는 그 요구르트 빨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혈관이 나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막히기가 쉽겠죠. 그리고 시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다리 쪽으로 주사를 넣어서 이렇게 올려서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올리게 됩니다. 관을 올려서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관이 보이죠? 그거를 요 혈관 근처에다가 걸고 거기다가 조영제를 쏴주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조영제가 들어간 혈관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좁아진 부분에 다시 관을 넣어서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특수 풍선으로 넓히고 그래서 기름때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고 그걸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스텐트라고 하는 이런 특수 그물망을 넣어서 다시 펼치고 스텐트만 남겨놓고 이 거기까지 들어갔던 관을 빼주는 시술이 종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가 거치가 되면서 주변에 있던 기름때들을 눌러주고 혈액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는 게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아까 전에 의사들이 보던 화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혈관 여기다가 이렇게 관을 넣어서 조영제를 쏴주면 심장혈관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조영제들이 지나가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다가 다리가 뚝 끊긴 것 같은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제가 잘 못 틀러서 이렇게 좁아지게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스텐트를 넣고 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다시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런 시술을 해주는 거고요. 심장은 이렇게 또 그 우회로 수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장 혈관이 있지만 너무 많이 좁아졌거나 또는 시술을 이전에도 여러 번 받았는데 또 생겼거나 아니면 시술이 어려운 부위에 이런 병이 생겼거나 하면 이렇게 다리 부분에 정맥 중에 대복대 정맥이라고 해서 허벅지부터 이렇게 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여기 혈관을 이렇게 끊어다가 대동맥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나 또는 내유동맥이라고 해서 요 가슴 앞쪽으로 피부에 지나가는 동맥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유동맥에서 심장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미 이쪽으로 나간 피를 여기서부터 다시 끌어와서 심장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뇌졸중, 머리가 되겠죠. 머리 혈관은 앞서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사망 원인 3등입니다. 2014년부터 심장하고 순위가 뒤바뀌었어요. 그치만 여전히 많고 또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안에서는 이 뇌졸중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나 75세 이후에는 고혈압 관련 사망률 1위입니다. 이게 뇌졸중이.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뇌졸중에 대한 검사 또 관리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거는 흔하게 들어보신 중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풍은 막혀서 생기는 중풍이 있고 터져서 생기는 중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의 경동맥,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 목 경추 뒤쪽으로 올라가는 척추동맥, 머리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기저동맥, 그리고 뇌 안에 있는 작은 동맥들까지 어디서든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그 혈관이 피를 공급해줘야 되는 뇌 부분이 피가 못 가니까 썩게 되는, 괴사되는 질병을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그 뇌, 괴사된 뇌가 관장하는 그런 기능들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사망이 되겠지만 사망 외에도 반신불수, 그러니까 왼쪽을 침범했으면 보통은 오른쪽 마비가 오고 오른쪽을 침범했으면 보통은 왼쪽 마비가 옵니다.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운동장애, 그 다음에 언어장애, 언어중추를 침범하면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눈동맥이 있는 쪽을 침범하게 되면 시야장애,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지 반이 안 보이게 된다든지 그런 시야장애가 생길 수 있고, 감각 이상, 손에 느낌이 없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흔하게는 어지럼증, 의식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두통이 다 혈관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통은 사실 대부분의 원인은 혈관하고는 무관한 긴장성 두통,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피 근육이 당겨지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다고, 만성 두통이 있다, 편두통이 있다 해서 아 그럼 난 뇌졸중이 온 거 아닐까, 뇌혈관이 좁아진 거 아닐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증상이 잦고 내가 고혈압이나 아니면 나이가 7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우리 형님이 또는 우리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위험인자들이 좀 여러 개가 있으시다면 머리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종류는 말씀드렸다시피 막혀서 생길 수도 있고요. 터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이라는 건 뇌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든 이렇게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막혀서 그 부분이 피가 못 가게 되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괴사하게 되는 부분, 그거를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뇌출혈은 잘 아시다시피 어느 부분이든지 혈관이 동맥경화가 되면 딱딱해지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면 그 딱딱해진 부분은 말랑말랑할 때는 이렇게 늘어나기도 해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터지게 되거든요. 터지게 되면 그걸 이제 뇌출혈, 출혈에 의한 뇌졸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새 많이들 걱정하시는 건 뇌동맥류, 고혈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맥경화가 진행을 했으면 뇌혈관 중에 약해진 부분들이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 늘어나게 되고 풍선처럼 이렇게 꽈리처럼 늘어나게 돼서 저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춥다든가 아니면 혈압이 너무 화가 나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다든가 할 때 약해진 저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혈관 부분이 뻥 터지게 되는 뇌동맥류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다 그 예후는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무조건 그 위험인자를 잘 관리를 해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단은 이미지로 하고요. 이런 뇌 MRI, MRA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 급할 때는 CT를 통해서 출혈 여부를 감별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 보시면 얼마나 급하게 진행을 해야 하냐. 이거는 뇌 CT고요. 증상이 발생한 지 2시간 됐을 때 이만큼 출혈이 생기고 6시간만 되면 뇌 전반적인 절반을 피가 먹으면서 이 뇌 중앙을 이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 사람은 의식도 없고 자기 스스로 숨도 못 쉴 정도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뇌출혈이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되거나 의심이 되면 반드시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건 뇌 MRI예요.
보시면 이건 혈관 검사고요. MRA라고 하는 혈관을 보는 MRI고 양쪽은 대칭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혈관이 깨끗하게 있는데 여기 어느 순간 딱 막힌 부분이 보이죠? 이쪽으로 하얗게 진하게 있어야 되는 혈관이 없잖아요. 여기가 막히면서 피가 못 가게 돼서 생기는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뇌를 봤더니 이만큼 허옇게 변해버렸죠. 정상적인 뇌 부분하고 다르게 이만큼이 괴사가 된 겁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변화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반신불수 또는 이걸로 인한 뭐 언어장애 다양한 기능들의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결국에는 그런 허혈성 그 뇌경색으로 인한 그 치매, 혈관성 치매라고 하죠. 치매까지 동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치료는 심근경색 협심증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병원을 가야 하고 그리고 그래야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혔으면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장기적으로 혈소판 제제, 응고제, 그러니까 항응고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혈관을 성형하는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좁아진 부분을 심장처럼 스텐트를 넣어서 넓혀주는 스텐트를 넣어주거나 이런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머리는 조금만 늦어지면 사실 후유증이 크고 이런 시술이나 치료조차 시도를 못 해보고 환자를 잃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장 동맥 협착. 이거는 심장이나 머리에 비해서 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복부 CT를 찍으면 중앙에 이렇게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에서 양쪽 콩팥으로 나가는 혈관이 신장 동맥이 됩니다. 이 신장 동맥이 좁아지게 되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없습니다. 뭐 혈뇨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거기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요. 나는 고혈압이 워낙에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조절이 너무 안 되기 시작하더라. 약을 자꾸 올리는데도 전혀 조절이 안 되더라. 이렇다면 혹시나 이런 신장 동맥의 협착으로 인한 동맥 경화로 인한 협착으로 인한 고혈압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심장처럼 조영수이라는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쪽 혈관은 깨끗한데 이쪽 혈관은 중간에 가다가 또 끊겼죠. 다리가 끊긴 것처럼. 여기도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못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영제가 제대로 못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끊겨 보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요새는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서 쭉 펼 수가 있고 펴게 되면 이렇게 그 혈류가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을 땐 항상 신장 동맥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리 혈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길고 또 가느다랍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막히기가 쉽고요. 보면 이쪽 한쪽 다리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쭉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똑 끊긴 부분이 있어요. 동맥경화 때문에 협착이 있는 부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텐트 같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넓히면 혈류가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증상이 어떤 거냐?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주로 한쪽 다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양쪽 다리의 온도 차가 심한 거죠. 나는 이상하게 한쪽 다리만 차더라. 또는 나는 이상하게 한쪽 다리만 자꾸 쥐가 나더라. 그러면 혹시 내가 하지에 그 다리 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맥경화들을 예방을 하려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 번 생긴 동맥경화는 절대 없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동맥경화로 인한 장기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인 거지 동맥경화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한들 한 번 생긴 동맥경화들을 뭐 로봇가 들어가서 다 긁어내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럼 약을 쓰고 시술을 하고 하는 거는 혈류를 좋아지게 해서 장기의 기능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고 약을 충분히 써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맥경화는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번 생겼다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나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나 치료 원칙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 자기 비만도를 계산해 볼 수는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면 내 친구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별로 뚱뚱한 거 아닌데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하지 보통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동맥경화에 관련된 그런 체중의 기준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곱하기 0.9를 해보시면 예를 들면 내가 키가 160이다. 그럼 160에서 100을 빼면 60이죠. 60에 0.9를 곱하면 54. 54가 적정 체중이 되고요. 거기서 20% 이상이 올라가면 20% 이상이면 60, 그러니까 10kg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0kg 정도가 더 올라간 64kg가 되면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만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 비만도를 줄여주는 게 동맥경화의 첫 번째 그 예방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만한 고혈압 환자한테서 체중을 10kg를 빼라고 하면 약 없이도 혈압은 위에 혈압은 25, 아래 혈압은 10 정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즉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체중을 10kg를 뺀다라고 하면 약 없이도 이만큼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체중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만 관리는 당연히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먹는 거의 관리도 중요하고요. 특히 탄수화물 정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빵, 그 다음에 면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곡식,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먹는 뭐 현미나 보리나 이런 것들보다 백미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밀가루로 된 음식들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사들이 권장하는 가장 좋은 체중 감량의 기준은 한 달에 2kg입니다. 뭐 2kg 뭐 나 한두 끼 안 먹으면 금방 빠지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끼 안 먹고선 2kg가 줄었다가 또 뭐 회식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확 먹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달에 꾸준한 관리로 2kg 정도를 꾸준히 감량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의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요새 많이 안 피우시죠? 많이들 끊으려고 노력하시고 워낙 뭐 매체에서도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요새는 담배를 피울 만한 공간도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뭐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눈총도 많이 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동맥경화에서 금연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그럼 그냥 담배 말고 전자담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니코틴 자체가 동맥경화의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도 당연히 동맥경화에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연초만큼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전자담배도 담배라고 생각하시고 금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술은 그래도 담배에 비해서는 조금 동맥경화에 좀 관대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음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남자 여자에 따라서 알코올 섭취의 그 권장량들이 정해지는데 뭐 30g, 15g이라고 알코올 기준으로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기준 알코올을 보시면 되죠. 보통 의사들이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에 소주 반 병, 맥주 한 병, 양주는 두 잔 까지만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거나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성인병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너무 과음하는 건 아닌가 좀 조절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매일 이렇게 드시면 안 되겠죠. 아 그래 소주 하루에 반병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몇 끼에 하루에 반병씩 먹겠다 그러면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전에 동맥경화성 질환 전에 간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술은 주로 밤에 먹고 밤에 마시면 또 이렇게 기름기 많은 안주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특히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근력 운동, 기구 운동도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는 거, 가볍게 달리는 거, 뭐 둘 다 좋습니다. 보통 속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러닝머신 같은 걸로 한다면 보통 시속 한 6에서 8 사이 정도로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 정도로 놓고선 슬렁슬렁 걷는 건 3보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크게 심장에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그리고 옆 사람이 말 시켰을 때 숨이 약간 차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속도는 되셔야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영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분들 에어로빅이나 그다음에 댄스도 괜찮고요. 가벼운 등산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등산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등산은 좀 이벤트처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뭐 세 시간씩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운동보다는 그 시간을 나눠서 하루에 30분씩 동네를 빠르게 걷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좀 힘든 중간 단계 이상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보통 저희가 권장하는 운동은 이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 전후에 특히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또 근육을 쭉 당겨주는 그런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중요하니까 무작정 가서 뛰라고 했으니까 난 무작정 빨리 뛰어야지라고 해서 가자마자 뛰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준비 운동, 정리 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제 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많죠. 실제로 지금 그 고혈압 학회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 20살 이상에서 5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절반은 내가 고혈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절반은 고혈압이 있고 그 고혈압이 있는 사람 절반 중에 절반은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입니다. 그래서 140에 90 이상으로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는 걸 뜻 말하고요. 아, 나 근데 어떤 때 재면 좀 올라가고 어떤 때 재면 또 떨어지고 그러던데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혈압은 원래 일중 변동이 있습니다. 방금 재고 5분 있다 다시 됐을 때 다른 게 정상이고요. 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똑같으면 그건 기계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고혈압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됩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보통은 일주일 간격을 두고 두세 번 이상을 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두세 번 이상 쟀을 때 계속 연속적으로 140에 90 이상이 체크가 됐다면 의사와 상의가 필요한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압은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원인은 뭐겠어요? 당연히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나이가 들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동맥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고혈압이 아 그래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혈압이 당연히 젊었을 때보다 좀 높겠지 아니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는 고혈압과 관련된 다양한 다른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혈압은 의사들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거든요. 경고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의사를 만나면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주 재보시고 자꾸 높다면 의사랑 꼭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치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약을 드셔야 되고요. 약 외에도 식사 주의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생활요법, 식사나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고혈압을 조절할 고혈압 약을 먹는 거는 고혈압 자체를 없애거나 관련된 증상을 없애려고 한다기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한 무서운 합병증들, 심장, 뇌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나는 이걸 내 혈관을 위한 예방약이다, 내 혈관을 위한 영양제다라고 생각하고 고혈압 약제를 드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고혈압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은 나 고혈압 약 먹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데 이거 지금 시작해야 돼요?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약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혈압 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동맥경화성 습관, 생활 습관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계속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나를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활 습관이 변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을 뺀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한다든가 먹는 걸 철저히 조절한다든가 해서 체질을 바꾸면 약은 당연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을 시작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혈압이 높을 때 그 혈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두려워하시고 약은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자주 재시는 게 중요한데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계 요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워낙 많아요. 뭐 2, 3만 원짜리부터 30만 원, 40만 원짜리까지 워낙 다양한데 비싼 게 좋지는 않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쓰기 편한 거로 적당한 거 약국에서 아무거나 사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 기계로 꾸준하게 재셔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어떤 때 재야 되냐면 항상 막 집안일 하다가 갑자기 혈압, 나 맞다, 나 오늘 혈압 안 쟀네? 그러면서 혈압계 재야지.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혈압 재시면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150, 160 나오는 게 1도 아니에요. 반드시 5분 이상 앉은 상태로 안정을 취하신 이후에 늘 같은 시간 같은 조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화장실을 안 갔다 오고서 쟀더니 좀 높네, 내일은 화장실을 갔다 와서 쟀더니 떨어졌어, 좋아졌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방광이 팽창되어 있으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면 혈압이 떨어져요. 물을 마시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외부 조건에 의해서 혈압은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같은 조건에서 오늘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혈압 안 쟀구나, 혈압 재야겠다 하면 당연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같은 조건, 같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혈압계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도 혈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한 20,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건 팔꿈치에서 한 5cm 정도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팔꿈치 여기 중간 있죠? 여기서 한 5cm 정도의 끝이 그 정도에 오도록 채워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위에요. 여기에 걸치지 마세요. 여기에 걸치면 낮게 나와요. 나 고혈압 있는데 여기서 재고선 나 괜찮네, 오늘 약 안 먹어도 되겠네, 나 혈압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약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꼭 잘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환은 고지혈증이에요. 혈압만큼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앞에다 붙였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라고.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피 속에 이런 콜레스테롤 성분이 정상보다 높은 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혈관 내막에 기름때가 앉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처럼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피검사를 해주시고 특히 위험인자가 있다면 자주 체크를 해서 혹시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다음과 같이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LDL이라고 붙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 하나고요. 중성지방도 나쁜 콜레스테롤 하나입니다. 근데 HDL이라는 게 붙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혈관을 보호해주고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동맥경화는 나빠질 거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동맥경화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치료 타겟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되겠죠.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꼭 치료해야 됩니까? 난 지금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약처럼 약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이거 약 치료 꼭 해야 됩니까?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치료의 기준이 있습니다. 치료의 기준은 보통 우리가 LDL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130보다 넘어가면 그건 고지혈증이고 약이 꼭 필요한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16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0에서 160 사이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운동하고 또 음식 조절하고 체중 감량하면 떨어질 수 있는 수치예요. 16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이 떨어지면 이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2, 3%씩 계속 떨어져요. 내 친구보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10이 낮다. 그러면 나쁜 병이 생길 가능성은 20%, 30%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1이 올라갈 때마다 얘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2, 3%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보다 LDL 콜레스테롤은 10이 낮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옆에 사람보다 10이 높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40%, 50%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는 당연히 얘도 약물요법이 기본이고요. 약은 안타깝게도 진통제나 뭐 해열제나 먹으면 바로 효과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먹어서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안 먹는다고 나쁜 것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잘 안 먹는다는 거, 잘 까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치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까먹지 않고 약을 잘 챙겨 먹는 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생활요법들, 체중 줄이고 식사 조절, 운동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질환이 당뇨입니다.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병 중에 하나고요. 당뇨는 뭐 우리 몸에서 혈당이 먹는 게 들어왔을 때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성능이 떨어져서 혈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혈중, 피 속에 포도당 성분이 높아지는 것을 당뇨라고 부릅니다. 얘도 당연히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당뇨는 앞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는 다르게 그래도 증상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3대 증상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음, 목이 많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다뇨,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소변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의심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다식, 배가 고파요. 자꾸 혈당은 올라가는데 계속 배가 고프다고 느껴서 자꾸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3대 증상이 있다면 당뇨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냥 요새 뭐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목이 마르네,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많이 먹었더니 소변을 자주 보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뇨 증상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때 확인을 해야 되냐, 40세 이상 중년인데 내가 남들에 비해서 좀 살이 쪘다, 앞서서 알려드렸던 비만도로 계산해 봤더니 나는 비만이 맞더라, 그러면 그때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가까운 가족,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는 그동안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3대 증상에 더해서 이상하게 체중이 빠지네,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체중이 빠지네, 또는 요새 이상하게 피곤하다, 이렇다면 혹시 그게 당뇨 때문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저에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이제 자꾸 췌장염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된다거나 담석증, 담석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당뇨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 요새 뭐 무릎 안 좋아서 또는 허리 안 좋아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맞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도 그렇고 그렇게 장기간 스테로이드 제제를 맞거나 또는 이제 목이 쉬어서 또는 코 때문에 뭐 천식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드시는 분, 약으로 드시는 분은 약 때문에 생기는 당뇨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당뇨는 다음과 같은 장기들의 다양한 영향을 주죠. 고혈압, 고지혈증은 합병증을 만드는데 2, 30년은 걸리거든요. 당뇨는 내가 인지한 순간부터 합병증이 생기는 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도 합병증 없이 잘 관리가 된다. 그 차이는 내가 얼마나 혈당 관리가 잘 됐느냐에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당뇨는 가장 중요한 눈, 콩팥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뇨발이라고 해서 우리 막 발 썩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데도 영향을 주지만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심장혈관 같은 중요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기죠. 두 장기에 혈관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치료의 기본은 혈당 관리고 요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공복시 보통 많이 재시죠. 집에서 재실 때 80에서 130 정도는 재야 되고 의사들이 병원에 오면 항상 재주는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죠. 이거는 내가 지금 오늘 피검사를 했으면 앞선 두세 달 동안은 내가 혈당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치는 6.5% 미만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당뇨가 있을 때는 혈압이랑 콜레스테롤도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냥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게 관리가 되도록 의사들이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사람 따라 좀 달라요. 심장혈관이 이미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 치료를 받았었으면 저거보다 더 낮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뭐 뇌동맥류가 있어서 코일링 시술을 받았다든지 이런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시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낮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자꾸 당뇨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저혈당 증상이 오더라 그러시면 저혈당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목표를 한 7.0에서 7.5 정도로 높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랑 상의해서 목표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화혈색소가 8이에요. 괜찮아요? 나 증상 없는데.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여도 팔은 안 좋아요. 내가 80살이고 저혈당 증세가 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팔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외래에 오실 때마다 또는 검진을 하실 때마다 수치가 어떤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규칙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물론 일상생활에서 운동하고 또 식사 조절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피검사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이상소견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 약 먹고 있는데 나 동네 병원에서 고혈압 약 먹는데 콜레스테롤 약 먹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놓고 계시지 말고 그렇게 약을 드시고 계시는 중이라면 현재 내가 이 약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좀 주기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병원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의사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